좋은 부채관은 네, 오늘도 날 자체는 맑습니다만 지난 밤사이 뚝 떨어진 기온의 지표가 냉각되면서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로 인해서 현재 화순의 가시거리는 50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곡성의 가시거리도 240m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는 오전 중에 서서히 걷히겠고요.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4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오늘도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주말 날씨 살펴보면요. 토요일인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낮아지긴 합니다만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주말 내내 대체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오전 중에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서 낮부터는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영하 1.2도 보이고 있고요. 나주는 영하 3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3도를 시작해 한낮 기온 9도로 전망되고요. 곡성과 구례도 현재 영하권으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 11도에서 12도 분포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 에서 최고 2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지나고 12월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추위가 한층 더해집니다. 날이 점차 추워져서 목요일 광주의 아침 기온도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